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 엄청 센 캐릭터로 촬영했는데 좀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감기가 되게 심했었는데 또 촬영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푹 쉬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화이팅!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한보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내내 여러가지 컨셉 찍으면서 너무 재밌고 신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이 너무 기다려져요. 나무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3번이요. 근데 나머지도 다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걸 가장 좋아하는데 섹시가 잘 어울리나요 제가? 잘 어울리나? 아무튼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뺀 청초한 거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라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보름찬 하루 구독해 주세요. 제가 했던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들, 그런 소소한 재미를 다양하게 정보도 드리고 어떤 거를 제가 실천하고 있는지, 올해 어떤 걸 해나갈 건지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예능이나 드라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2020년에도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 한보름이 되겠습니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행복해야 그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 열심히 할 때 내가 행복하게 꼭 지키세요. 텐스타 2월호에 나오는 배우 한보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불어서 제가 나오는 화보집은 아이돌 월드 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표 구독자요? 사실 구독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좋은 거를 많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분만 봐주시더라도 영원히 하겠습니다.